도와줘 인간 시리즈 모음. 도와줘 인간 앞은 보이는데 옆이 안 보여. 햄찌 궁둥이. 이걸로 날 봉인한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이야. 심기 불편. 집사야 보지만 말고 어서 꺼내줘. 그 예전에 구해주신 낙군입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헤헤 집사야 여기 아늑하다. 이건 패션이다. 헐 엄지렐라랑 홀란드랑 친한가봐. 유부녀와 데이트하지 않는 남자. 우리 밖에 나가서 식사라도 해요. 죄송하지만 전 유부녀랑 데이트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부인이에요. 규칙에 예외를 둘 순 없어요. 에어컨 안 끄고 3주 동안 여행 다녀. 아 3주 동안 여행 갔다 왔는데 아파트 에어컨 안 끄고 갔다가 X됐다. 전체 환풍장 켜놓는다는 게 전체 에어컨 켜서 FCU 거실 포함 5곳 18도 맞춰놓고 나가버림. 어떡하냐 이거 진짜. 와 저 꼭지로 핸드폰 터치되네. 이겨 저 꼭지 놓치는 중. 그 시절 추억의 캐치마인드 레전드. 일간신문. 진심. 연장전. 잠수. 집신벌레. 소방관. 김경호. 31살 월급 죽고 싶다. 좋아 죽네. 기차 앞자리 승객이 내가 노트북 쓰는 소리 듣더니 와서 못쓰게 덮어버림. 방금 남편이랑 있었단 일. 아우 오늘 되게 재수없는 일 있었음. 뭔데? 아 다시 말하기도 피곤하다. 그냥 얘기했다 치고 욕해줘. 그거 완전 X놈이네. 다 그 X가 잘못했네. 맞아. 누가 봐도 늦잠 잔 사람. 시간은 거의 9시 30분에서 10시로 추정. 세상 숙면하다가 이상하게 개운한 날. 심장 내려앉는. 일어났는데 세상 평화롭고 고요한 그날. 쨍쨍 햇빛이 밝고. 마감 시간 급하게 교수님한테 답 보냈는데 개 수치스럽다. 나 띠띠 뽀양뽀양이어서 후다닥 바꿈. 실시간 공개 처형 기말 답안지 이메일로 제출하는 건데 오픈톡방에서 교수님이 실명 기재 안 한 사람 공개 처형 중. 혹시 메일 아이디가 나는 왜 귀여울까이신 분 손 드세요. 나는 왜 귀여울까님 안 계세요. 나는 왜 귀여울까님 나타나세요. 안 귀여우면 어쩔 거요. 추가 지금 봤는데 학계 바로 밑에 당사자 있네. 화이팅. 라면에서 묘한 인기척이 느껴짐. 요즘 PC방 근황. 아침 식사됩니다. 나중엔 PC방에서 상견례나 돌잔치도 하지 않을까. 진짜 잘생긴 애들 중에 재밌는 애들이 어딨냐. 원래 유머는 생존 전략이라 잘생긴 애들은 그런 거 없음. 다이소 더신 미쳤냐. 더신을 잘 모르는 듯. 다섯 개나 샀는데 어쩌지. 티나? 잘만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같지 않니? 참고로 발 240이암 따흑. 습도 100%는 물속이 아닙니다. 상대 습도 100%와 물속은 전혀 다릅니다. 얼마나 다르냐면 수증기를 인간 코와 수증기량을 영하관의 좌석수로 비유했을 때 습도 50% 좌석이 반쯤 찼음. 습도 100% 만서 결로현상 서서 보는 사람이 군데군데 물속 영하관 천장까지 인간이 꽉꽉 들어차 있음. 이 정도로 다릅니다. 영화 리뷰하는 스님? 그렇습니다. 번뇌란 모두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번뇌가 있기에 괴로운 우리가 스스로를 다독이려 할 때 수행의 길은 열립니다. 열반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보세요. 이무기가 용이 되어 승천함도 행자의 고행길과 다를 바 없을진대 왜 이리 고민이 없는가. 그 또한 육도를 지나기 전에는 고민하는 중생이었을 터. 중생의 가치를 낮추지 말라. 동자승들이 귀엽구려.
안녕하세요, 우짤동님. 현재 기숙사를 다니고 있는데 카톡에 기숙사 친구 중 한 명이 생일이라고 뜨길래 생일 축하한다고 보냈는데 보니까 친구가 없었던 우픈 상황입니다. 아 쪽팔려. 소윤 생일 축하해요. 소윤이가 없어. 고맙다고 전해달래. 고마워. 어? 소윤. 머리 크고 나서 거짓말 안 했는데 제일 최근에 한 거짓말. 동생이 자기도 노이즈 캔슬링 안 되는 거 쓰면서 나한테 에어팟 프로 2를 사준 거임. 걔도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궁금했나봐. 내가 언박싱하면서 막 이것저것 설정하고 있었더니 노캔 켜보래. 그래서 켰지. 켰더니 막 자기 말하는 거 들리냐고 앞에서 난리를 치는 거야. 솔직히 조금 들렸거든. 아예 안 들릴 순 없잖아. 근데 동생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겁나 호들갑 떨면서 하나도 안 들려. 와 하면서 소리 지름. 동생이 진짜? 이러길래 껴보라고 하고 걔가 꼈을 때 입모양만 크게 하고 개작기 말함. 동생이 와 진짜네. 이러는데 뭔가 웃기고 재밌고 고마웠음. 잘 쓰는 중. 아무도 없는 침대에 우뚝 솟은 이불. 표정 봐. 내 타투. 처음에 사람들이 어 이거 하면 나는 아니요 이것은 티베트 불교에 끝나지 않는 매듭인데 왼손잡이인 제가 왼손에 새김으로써 내 손으로 하는 일은 나에게 돌아온다는 카르마를 상기시키고 싶었습니다. 안경 척 했는데 지금은 그냥 네 맞아요 마비노기예요 함. 윗집에서 대형견 키우는데 민원이 없는 이유. 우리 아파트에도 진돗개 키우는 집 있는데 난 울 동네에 진돗개가 4마리 있는 줄 알았음. 아침에 어떤 아줌마가 진돗개 운동시키고 점심에 어떤 여자가 진돗개 운동시키고 저녁에 어떤 아저씨가 진돗개 운동시키고 밤에 어떤 남자가 진돗개 운동시키고 그러더라고. 와 진돗개 많이 키우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동일견이었음. 우리 엄마가 물 댕댕 산책하다가 만나서 물어본 거라 함. 아침에 엄마가 1시간 산책시키고 점심에 누나가 2시간 산책시키고 저녁에 아빠가 퇴근해서 1시간 산책시키고 밤에 형이 2시간 동안 달리기 시키고 집에선 그냥 뻗어서 자게 만든다더라. 다른 사람 지나가면 딱 멈춰서서 댕댕이 막아서고 기다렸다가 지나가고 그러더라. 나도 개 키우는데 저렇게 훈련 잘 된 집 처음 봐서 존경스러웠음. 아 추가로 그 집 형이 진돗개 키우고 20kg 뺐대. 우리 아파트 33층에 빅을 키우는 집 있는데 그 집 관련해서 민원 들어온 적이 한 번도 없음. 왜냐? 아침에 그 집 엄마가 빅을 데리고 3시간 산책 가고 오후에 그 집 딸이 빅을 데리고 2시간 산책하고 밤에 그 집 아들이 빅을 데리고 2시간 산책하고 늦은 밤에 그 집 팔매가 빅을 데리고 1시간 산책함. 동네 고급 주택에 사는 사람 중에 커다랗고 때깔 좋은 보더콜리를 키우는 분이 있음. 그분은 동네 큰 공원에 아침에 가면 강아지랑 원반 던지기 하고 있고 점심에 가도 원반 던지기 하고 있고 저녁에 가도 원반 던지기 하고 있고 밤에 가도 원반 던지기 하고 있음. 본인의 웃긴 사연이나 직접 찍은 사진 등을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다음 웃짤동 영상에 소개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땡킹.